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숨졌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해서는 끝내 참회도 사과도 없이 떠났습니다. 5월 단체는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집주인 1,500여 명이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며 위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여당 대표는 26억 원 집의 종부세가 중형차 세금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두고 갈등 조짐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견이 노출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549명으로 또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조사에서 돌파 감염자 16명 가운데 14명이 폐렴으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시민들이 구해냈습니다. 불타는 차량 앞에서 한 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에선 원팀 선대위가 쉽지 않은 민주당과 선대위 구성을 놓고 오늘 내일이 고비라는 말이 나오는 국민의힘 뒷얘기를 취재했습니다.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서울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오늘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당사자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인물이죠. 퇴임 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면된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정치권도 애도와 조문 여부를 놓고 복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최지원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태운 운구차가 연희동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을 알아온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자택에서 화장실에 가던 도중 쓰러졌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가 발견해 신고했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열흘 전에 뵐 때만 해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실 때도 제대로 못 일어나 부축해 일어나시고 걸음도 부축해야 걸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신은 오늘 오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안치됐습니다. 유족 측은 5일 가족장으로 치를 뜻을 밝혔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국가장 엄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공동체 전체 여론, 국민 여론이란 거 고민 안 할 수 없죠. 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합니다. 국가보훈처는 내란죄 등 실형을 받은 전 대통령은 국민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지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전방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전 대통령 측은 북녘당이 바라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기어이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한 2014년 회고록이 사실상 유서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전 대통령 호칭과 함께 명복을 빌었습니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진정한 사죄와 참회가 없었다며 조화와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로 실권을 쥐고 신군부 통치로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꺾었습니다. 공수부대를 투입해 무력 진압한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끝내 사과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12.6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으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한 바에 의하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12.12 군사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뒤 이듬해인 1980년 5월 전 대통령과 한화회를 주축한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서울의 봄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 열망을 꺾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무력 진압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나는 국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증폭된 민주화 열기에는 4.13 호환 조치로 맞섰지만 6월 항쟁의 역풍을 맞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개헌이 확정되면 부임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할 것을.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편인 회고록에서 5.18에 대한 책임과 발포 명령을 부인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래. 결국 진심 어린 사과는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발포 명령에 대해서 사죄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책임은 없으신데.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퇴임 후 전 전 대통령은 오공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등 정치적, 사법적 단죄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죄와 뇌물수수 등으로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사면을 받았지만 이후 죽는 날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1,000억 원 가까운 추징금도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11월 23일은 33년 전 전 전 대통령이 오공청산 여론에 밀려 백담사로 사실상의 유배를 간 날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김도현 기자입니다. 1988년 11월 23일 전 전 대통령은 오공비리 청산 요구에 떠밀려 전재산 국가 헌납을 약속하고 백담사로 사실상 유배를 떠났습니다. 피나는 반성과 뼈아픈 유침 속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오공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 없이 발표문만 낭독했고 1995년 검찰이 반란 등 혐의로 소환을 통보하자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자퇴각 불복 성명을 발표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같은 해 재판에서도 왜 나만 갖고 그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으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 미납에 대해서도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말해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구성하자 완납을 약속했지만 완납이 되는 순간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드리겠다는. 현재까지 전체 액수의 43%인 956억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은 5.18 학살의 주범이 사과 없이 사망했다며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런 논란 탓에 한 달 전 별세 당시 공과 과를 함께 평가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는 빈소 분위기도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조화도 보내지 않았고 여야 대선 후보들도 조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빈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재 기자. 예,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주요 정치인들은 조문하지 않은 모양인데 일반 조문객은 누가 왔습니까? 네, 조문은 오후 5시쯤부터 시작됐는데 이 장세동 전 경호실장 등 이 주로 측근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문객도 대부분 생전에 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원로 인사들로 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조화를 보내지도 조문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여야 대표들도 조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애도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냈다가 전두환 씨로 호칭을 고치고 명복, 애도 등을 지웠다가 아예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 씨는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조문하지 않겠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당초 가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가 조문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습니다. 장례식장 주변에선 규탄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빈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된 사죄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며 고인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진보의 스승으로 불리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죽음 앞에서는 삼가는 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발인은 닷새째인 27일 오전 8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예,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이제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었다는 사실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관련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6억 원짜리 집 종부세가 중형 자동차세보다 적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도 종부세 파장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일부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세 저항 움직임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70% 이상이 26억 원인데 세금이 50만 원 정도라며 중형차 자동차세 52만 원보다 적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폭탄 논란을 반박한 겁니다. 정부도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가 1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가구 1주택자 72.5%가 25억 원 이하, 평균 세액이 50만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자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은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으로 이중 과세이자 차별 과세라며 위헌 청구 소송에 착수했고 어제와 오늘 1,5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은 과세 과표에다가요 두 번의 세금을 미기는 나라는 어디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고 어디도 없어요. 이와 별도로 종부세 과세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120여 명은 위헌 심판을 재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2005년 제정된 종부세를 두고 이듬해부터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2008년엔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종부세는 국민 2% 정도만 낸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 비율은 다르다는 목소리도 있죠. 서울을 예로 들면 집 있는 가구 넷 중 하나가 종부세 대상이고 그 대상자가 경기도와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은 작년보다 28만 명 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9만 1천 명 증가해 17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은 8만 7천 명 늘어난 48만 명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서울의 유주택 가구 수가 192만여 곳이니 주택이 있는 네 집 중 한 집꼴로 종부세를 내는 셈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른 탓에 서울 수도권이 전체 종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82.9%에서 78.2%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서울 강남권 3구 등에 집중됐던 종부세가 전국 확산세를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천도론으로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였습니다. 지난해 4천 명에서 올해 1만 1천 명으로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세액으로는 충북이 작년 80억 원에서 올해 707억 원으로 9배 가까이 뛰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2%만 내면 되는 세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국 가구 수 대비로는 4%, 그중에서 유주택자 대비로는 8%가 넘습니다. 내년엔 주택 공시가와 공정시장가액 인상으로 종부세 대상자와 과세액은 크게 증가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정부가 올해 더 거치는 세금으로 그동안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과 숙박업 등의 1% 낮은 이자로 2천만 원까지 융자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들의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이 정도 대책으로는 특도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송병철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정부는 초과 세수 19조 원 중에서 5조 3천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최대 2천만 원을 1% 저리로 빌려줍니다. 여행과 숙박업, 결혼식장, 실외 체육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94만 개 소상공인 업체에는 공과금도 최대 20만 원 깎아주고 내년엔 소비 회복을 위한 할인권을 발행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초과 세수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지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호텔이나 결혼식장, 키즈카페 등 별도 시설을 갖춘 곳은 한 달 고정비만 1,000만 원 넘는 상황. 빚을 더 내라는 수준의 대책에 실망감이 앞섭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 고정비로만 직원 월급 빼고 한 1,500 정도. 그 정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다 현금 보상 같은 실질적 지원이 빠진 점에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그걸로 전환하겠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고요. 코로나19의 깊은 터널에 갇힌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확 바꾸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후보가 디지털 분야 대규모 투자 방안을 내놨습니다. 선대위 세신 뒤 첫 공약으로 실용적인 경제 공약을 내걸었지만 당내 분위기는 아직 어수선합니다. 열린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두고 노선 갈등 조짐도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민주당명을 같은 크기로 띄운 배경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디지털 영토 확장 공약을 발표합니다.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사물 인터넷과 6G 통신, AI 등의 민관이 135조 원을 투자해 2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선대위 쇄신 이후 첫 공약으로 이념 대신 경제와 일자리를 강조한 실용 정책을 내건 겁니다. 다만 당내에선 노선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강성 친문, 친조국 성향의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자 조홍천 의원은 중도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의 강을 확실히 건너냐.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중도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반면 친조국 성향으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180석에 맞는 할 일을 해야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에 다가간다며 개혁이 민생이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국의 강은 다 마르지 않았냐, 동변상련의 느낌을 안 가질 수 없다면서도 작은 티끌조차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즉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했고 이에 대해 윤 후보도 한때 불쾌감을 숨기지 않으면서 두 사람이 결국 합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들어서 두 사람 모두의 입에서 여지를 남기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속사정을 이태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질문을 받은 윤석열 후보는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윤 후보는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며 총괄 선대위원장 인선을 미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늘 더 이상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사실상 합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루 이틀 고민할 시간 가지신다고? 내가 고민할 거 아니야. 머리가 맑고 편안해요. 나는 지금 내 일상으로 좀 회귀하는 거야 지금. 정치권에선 선대위 인선을 놓고 두 사람이 이견을 보이다 결별 수순에 접어든 것이란 관측이 확산됐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윤 후보는 기다리겠다고 했고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 전 위원장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장재원 의원은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찾아오면 거부할 이유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2-3일 사이에 내가 내 입장을 갖다가 밝힐 테니까 걱정 말아요. 두 사람 모두 일하는 선대위에 대한 구상은 일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소통이 이뤄질 경우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어제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을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피고인 김만배 씨가 성남시 의회 등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였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김 씨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추가 기소 여지를 남겨둔 셈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로비 수사에 소홀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한송원 기자가 공소장 내용 자세히 분석해드리고 향후 수사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3쪽 분량인 공소장 상당 부분을 대장동 사인방의 공모관계 설명에 할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가 2012년에서 2013년 초순 무렵 김만배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로비 작업을 부탁했고 김 씨가 성남시의회 의원 등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였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진 않았지만 로비 대상도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성남시와 시의회로 특정했습니다. 2014년 10월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김 씨가 사업 총괄과 언론 대응 외에 로비 역할을 맡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가 진행된 54일 동안 로비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과 법조인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 포함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제기된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예,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의 공소장엔 성남시라는 단어가 12번 등장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주체도 성남시라고 명시했는데 정작 배임의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임 윗선 수사에 대한 결론을 열어두기 위한 반쪽 공소장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도입부에 A4용지 한 장 남짓 분량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개요와 진행 경과를 담았습니다. 대장동은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며 향후 개발이 진행될 경우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이라고도 명시했습니다. 성남시가 2014년 12월 개발구역 지정과 민간합동 개발 방식 채택을 공고했다는 것을 포함해 공소장에 성남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대목은 모두 12곳. 하지만 핵심 혐의인 배임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 인허가 라인은 공소사실에 넣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도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를 완전히 도려낸 것, 반쪽짜리 공소장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남시가 아닌 공사를 피해자로 한정해 윗선 수사를 일단 가려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4명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의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3명도 같은 재판부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배임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상계획에는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당장 오늘 발표된 수치를 보면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549명까지 늘면서 6일 만에 다시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내일 발표될 서울 지역 확진자 역시 역대 최다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208명이 감염된 충남 천안의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줄지어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주민들이 눈에 띕니다. 최근 마을 주민들이 함께 김장을 담근 후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 2,699명이 나온 오늘,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인 549명, 사망자는 3,300명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30명 넘게 동시 발생하면서입니다. 상태가 악화되는 중증 화율이 최근 1.5배 증가하면서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엄중한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이 방역 조치를 강화시키는 부분들 혹은 비상계획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23일 만에 이를 멈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확산세의 두 축인 고령층과 청소년층 감염 차단에 나섰습니다. 60세 이상은 추가 접종과 방역 강화, 18세 이하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 패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돌파 감염된 상당수가 폐렴에 걸렸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돌파 폐렴인데 코로나 환자가 돌파 폐렴이 되면 입원 치료가 더욱 절실해지겠죠.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수도권에서 병상을 기다리는 800여 확진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7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 30명 중 16명은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4명, 즉 87%가 폐렴으로 악화됐다고 이곳 교수진이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돌파 폐렴입니다. 특히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가 돌파 폐렴에 걸릴 경우 사망 위험이 높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돌파 폐렴이 나타나면 인공호흡기 등을 동원한 집중치료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오늘도 83%대에 머물렀고 병상 대기자는 836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404명, 기저질환자는 425명입니다. 입원 치료가 가장 필요한 고위험군이 병상을 못 구하고 있는 환자의 절반인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환자 3명이 입원 대기 중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 등 병상 그 확충 노력에 따라서 중환자실은 이틀 전부터 늘기 시작해서 7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감염병 전담병원, 보건소 등을 통한 대응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아침에 두툼한 패딩 꺼내 입으면서 좀 과한가 싶었는데 기후에 불과했습니다. 이 서울은 올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패딩과 장갑, 귀마개로 중무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딩은 처음 꺼냈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3.7도로 올가을 중 가장 추웠는데요.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 기온보다 5.1도나 낮았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선 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경기 파주는 영하 6.5도, 강원 대관령은 영하 8.4도를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다르더라고요. 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게 좀 느껴졌어요. 전북 동부 일부와 충남 북부 등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면서 오전 한때 대설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시골길 같은 데는 좀 있거든요. 제설 작업을 좀 신속히 좀 해주셨으면은. 중국 북부에 자리 잡고 있던 영하 30도의 찬 냉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온 탓입니다. 약 5km 상공에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하면서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추위가 이어지다 주말쯤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시민들이 구해냈습니다. 자칫 차량이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승용차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차량들이 멈추더니 한 택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불이 붙은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다른 운전자들도 불길에 휩싸인 차량으로 하나둘 모여들더니 창문을 깨고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탭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불이 붙은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 A씨와 동승자를 끄집어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을 지나다 구조 작업에 동참한 손병호 씨는 침착한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 A씨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불이 나고 이러니까 생명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하도만 그 의식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운전자 A씨와 동승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누워져 있었는 상태였고요. 신속한 그 구조와 화재 진화로 인하여 경찰은 화재로 인해 차량 폭발이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구한 용감한 시민 영웅들에게 감사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경찰 대응에 연일 논란이 이어집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출동했던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고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 여성은 끝내 살해당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 그 이유에 맞췄습니다. 경찰도 직장인이다? 현직 경찰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범죄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제약을 언급하면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옹호했습니다. 현실 앞에선 사명감도 소용없다는 주장에 그러면 경찰을 왜 했냐? 옷 벗어라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렸죠.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훈련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미국 LA 경찰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 8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총기 사용법 하나만 113시간에 걸쳐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앙경찰학교의 현장 대응 교육은 134시간에 불과하죠. 이 가운데 76시간은 호신술과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총기 교육은 36시간이 전부입니다. 현장 실습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교육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여성 순경도 현장 훈련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 번도 없죠. 거리 두기 4단계여서 실제로 모여서 훈련하는 경우는 없고요. 계속 사이버 강의로. 허술한 장비도 논란인데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에게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위치 정보조차 정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택시 어플리케이션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스마트워치 기능이 지금 반경 한 50m 정도로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이라든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딴 부실 대응 논란 속에 휩싸인 경찰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제작한 가짜 명품 의류 등을 국내에서 반값으로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정품의 경우에는 세관 통관을 거치게 되는데 가짜 증빙 서류를 만들어서 정식 세관 통과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니 소비자들은 속을 수밖에요. 하동원 기자입니다. 창고 바닥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의류 150여 점이 널려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정품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짝퉁입니다. 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혹겹으로 되어 있고요. 수입업자 40대 A씨 등 두 명은 지난해 3월부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공장에서 제작한 의류와 지갑 등 735점, 시가 4억 6천만 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싼 값에 짝퉁 명품을 들여온 A씨 등은 국내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품이라며 유통했습니다. A씨 일당은 이 짝퉁 후드티를 정상 가격의 반값인 8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만 모두 3억 원이 넘습니다. 또 원산지 증빙 서류도 위조해 정품으로 통관을 받아 관세 1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품질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품 서류를 구하지 못했다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세관은 A씨 등 두 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달린 테슬라 전기차의 중고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게 팔리는가 하면은 일반 중고차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중심에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온 테슬라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만 킬로미터에 가격은 8,080만 원입니다. 매도자가 구매했던 가격 6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웃돈이부터 매물로 나온 겁니다. 이런 기현상은 중고차 매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가 상승을 이유로 최근 2년 사이 5번이나 차량 가격을 올렸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가격을 많이 이번에 올렸거든요. 제 차량 같은 경우도 출고가가 한 5,400이었다가 이제 스탠다드가 6,000.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신차 품귀 현상도 또 다른 요인입니다. 내연기관 중고차 값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올뉴 K7과 QM6 중고 가격은 지난 10월에 비해 3.1% 올랐고 더뉴 K3는 4.8% 비싸졌습니다. 원래 이제 연말 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반도체하고 겹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경차를 갖다가 200만 원을 팔았던 경차가 지금은 판매가가 250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신차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중고차 구매마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 그리고 야당의 김정우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당 얘기부터 들어보죠. 예, 제가 준비한 설명서는 서른의 분노입니다. 자, 서른 의원이라면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 서서 이재명 후보를 아주 거칠게 몰아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뒤에 선대위에 참여를 했잖아요. 예. 이번에 무슨 일입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비대한 선대위를 문제 삼으면서 당 책임론을 거론한 뒤 지난 일요일 이례적으로 주말에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이 됐는데 예. 그 자리에서 이 서른 의원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후보가 문제지 당이 무슨 문제냐, 이 대통령 지지율도 넘어서지 못하는 후보가 무슨 차별하냐라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예. 서 반장이 이 코너 첫 시간에 네. 이재명의 탓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당 탓, 관료 탓, 언론 탓을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설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면 반박을 한 셈이네요. 예. 자, 결국에는 뭐 당 탓이라든지 의원 탓 하지 말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라 이런 취지의 말로 들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설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번 정확한 취지를 다시 물어봤는데요. 예. 이 대장동 의혹과 여배우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후보가 다 털어놓고 이 눈물로 국민들에게 고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이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아니더라도 국민이 맞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면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들으면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네. 서른 의원 생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솔직하고 진솔하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의원청이었으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는 현장에 없었을 테고 네. 그리고 근데 뭐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서른 의원의 말에 그렇게 반발하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예, 뭐 그렇게 뭐 서로 치고받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이 경선 이후 원팀을 선언하긴 했지만 이 사실 이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예. 이 정세균 캠프에 있었던 장철민 의원도 의총에서 이 의원들을 탓하는 지도부의 발언에 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류를 감안해서 어제 이 후보의 발언을 다시 들어보시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겁니다. 예. 의원님들만의 책임이 아닌 걸 저도 압니다. 오히려 제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예, 서 반장 설명을 듣고 보니까 민주당이 아직도 내부적으로 상황이 다 정리되지 않고 매우 복잡한 상황 같아서 앞으로도 갈등의 소지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작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선대위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측근 그룹인 성남팀 중심으로 이 선대위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 후보 측 인사들이 배제될 경우에 원팀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자, 대선 때가 되면 뭐 늘상 자리 차지하려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이 충돌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후보가 묘수를 찾긴 찾아야겠군요. 예. 자, 이번엔 야당의 김정우 반장. 야당도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이 갈라서느냐 마느냐 지금 이 상황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설명서는 원톱의 조건입니다. 예. 오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실상의 결별 분위기였는데 또 오후 들어선 찾아오면 만난다, 뭐 기다리겠다면서 양쪽 모두 여지를 남겼습니다. 아, 근데 지난주부터 같은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하다. 예. 예. 그 지난주 김병준, 장재원 두 사람이 뇌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현실화한 겁니다. 일단 윤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검토했던 장재원 의원은 오늘 윤 후보 곁을 스스로 떠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어떡하냐? 여기선 또 배달 사고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배달 사고라고 하면은 뭐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중간에 누군가가 뭘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건가요? 예, 그래서 그 양측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에 이른바 삼김 인선을 발표한 뒤에 윤 후보가 두어 차례 전화를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이 못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직접 소청에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준석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을 만난 뒤에 윤 후보에게 의중을 전했고 그 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김병준, 김한길 인선을 최고위 안건에 올린 겁니다.
좀 복잡한데 정리하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병준 상임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인선안에 오케이를 한 게 아니었는데 마치 오케이 한 것처럼 잘못 전달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원 소통에 또 한 번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예. 김 전 위원장 의중은 선대위 인선은 좀 시간을 두고 하자 이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이 대표는 저에게 잘못 전달한 것은 없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언론에 정확히 확인해줬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아니, 같은 위원장 출신이라서 그런 건가요?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병준 전 위원장의 인선을 뭐 좀 견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김 전 위원장 생각은 일하는 선대위란 건데 김병준 전 위원장에겐 좀 역할이 모호한 상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자리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대위의 성격을 두고 좀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 전 위원장은 김병준 전 위원장의 역할이 자신과 같은 총괄형 원톱이 아니라 실무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요? 아까 좀 서반장이 피곤하다고 했는데 지난해 총선 비대위 구성을 봐왔던 저희로서는 거의 데자뷰를 보는 수준입니다. 예.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든 비대위원장이든 뭐든 거부를 하면 지도부가 일단 자택에 찾아가고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가급적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지로 하면은 소기의 성과도. 일단은 이거 수용으로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 아까 대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또 윤 후보가 다시 김 전 위원장 자택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뭐 이런 모습, 이런 그림들이 또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아마 오늘 내일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뒤로 선대위 구성이 미뤄지는 건 뭐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테니까 오늘 내일 김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여당 서주민 반장, 야당의 김정우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 미국에는 이 청년이 있습니다. 19살로 백악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제롬 포스터인데요. 오늘 TV조선 포럼에 참석해서 지금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이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백악관 앞에서 매주 금요일 85주 동안 수업 대신 기후 파업을 선택한 제롬 포스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진정성을 인정받아 공식적으로 백악관 환경 자문위원 됐습니다. Yeah, there was a big sacrifice from climate striking in school. You get worse grades because of it. And that was a sacrifice we made because we said if we're studying for a future that is going to be unsafe for us.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연대에서 기성세대가 말만 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자신과 같은 미래 세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청정 에너지 개발 등 환경 관련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In the final step that we have to take is seeing that climate change is not just an academic dilemma, but it's a job opportunity for people. 최근 한국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밝힌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젊은 세대를 정부에 데려와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른바 스마트 파워를 가진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세계 석학들의 조언도 잇따랐습니다. 줄 세우기식 교육, 암기식 교육이 바뀌어야 하고 특히 대학이 변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국의 내로라 하는 대학 총장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 암기식 교육의 시대는 끝났다며 대학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줄세우기 교육이 아니고 암기식 교육이 아니고 정말 창의적과 고도의 문제의 능력, 그다음에 이제는 과학과 인문과 예술과 합치는 그런 이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고 이거는 신입생 때부터 배워야 된다. 글로벌 시대에 미국 브루킹스나 헤리티지 재단처럼 독립된 싱크탱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They're free to criticize the position of our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chieving financial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in this way is a necessary corollary of a think tank being able to put forward its ideas in a credible way. IT 강국 한국이 오징어 게임이나 BTS처럼 소프트 파워로 거듭나고 있다며 한국판 싱크탱크도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Within Korea policies that can be a model, including on global issues, for think tanks elsewhere, who are not from the big powers, but who are from the smart, younger. 이틀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TV조선 개국 10주년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국이 10대 경제 강국에 걸맞게 지식과 정책까지 수출하는 국가, 스마트 파워 대한민국으로 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이정우입니다. 높은 접종률도 돌파 감염을 막을 수는 없는가 봅니다. 프랑스는 성인 10명 중 9명가량이 접종을 마쳤지만 총리도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벨기에 등 서유럽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프랑스 총리와 벨기에 총리가 주먹 인사를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공동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오후에 검사를 했는데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총리실은 딸이 감염돼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으로 나왔다며 10일간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접 접촉자인 벨기에 총리와 프랑스 장관 4명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카스텍스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완료자였습니다. 프랑스는 성인의 89%가 2차 접종을 마쳤지만 하루만 7천 명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독일과 벨기에는 4만 명이 넘습니다. 급격한 확산에 유럽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봉쇄 반대 시위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We live in West Europe and we just want to be free like we were before. 이미 코로나는 유럽의 사망 원인 1위 질환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50여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 3월까지 50만 명이 더 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IBK 기업은행의 무단 이탈 사태가 결국 조송화 선수의 임의 해지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김연경 선수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주장 조송화가 팀을 이탈한 건 지난 12일. 경기 후 짐을 싸 숙소를 떠났고 구단의 복귀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김산희 수석코치마저 사의를 밝힌 후 팀을 떠났다가 일주일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팀이 리그 꼴찌로 추락한 와중에 주장과 코치까지 일방적으로 팀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상황. 구단은 감독과 단장에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도 무단 이탈한 두 명은 처분 없이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김산희 코치의 사의를 반려하고 임시 감독 대행을 맡겼습니다. 비는계 조송화는 이미 해지 처분했다고 발표했지만 여기마저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수한테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 거를 구두상으로 받았대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이은 잡음에 배구 여제 김연경마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남자 배구에선 최근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던 대한항공 정지석이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의 도쿄올림픽 4강 신화로 다시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V리그. 경기장 안팎으로 이어지는 논란 속에 팬심마저 떠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비틀스가 영국 노동당 정부의 과도한 누진세 부과를 비꼰 택스맨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쓴 조지 해리슨은 우리가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번 돈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죠. 비틀스의 이 야유처럼 중세 이후 국가들은 매우 창의적인 세금을 쥐어짰습니다. 창문과 굴뚝, 수염과 모자의 세금을 물리다 못해 살인세까지 등장했습니다. 영국 헨리 2세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방관이 6달 넘도록 살인범을 잡지 못하면 공물을 바치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공자는 세금에도 인정이 있어야 한다며 노나라 주공의 예를 들었습니다. 주공은 토지에 균등하게 세금을 매기면서도 수입이 있고 없고를 가려서 받게 했고 힘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95만 명에 육박하고 세액은 5조 7천억 원에 이르러 지난해 3배를 넘었습니다. 급격하고 과격한 증세에 납세자들이 받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종부세는 수익에 매기는 것이 아니어서 징벌적 세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만든 세금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작스럽게 더 올렸지만 부동산 값은 도리어 폭등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면 집이 나오고 시장에 물건이 많아지면 집값이 내리는 게 당연한데 시장이 그리 단순치 않다는 사실이 다시 입증된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이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실토했듯 대부분의 선량한 집주인들은 죄가 없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구조차도 죄악시한다면 모르겠지만 투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애꿎은 시민들에게까지 느닷없이 세금 폭탄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평생 집 한 채로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 집값만 올랐지 소득은 없는 은퇴생활자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세금이 가혹하니 그 세금을 대려고 집 없는 전월세 생활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현상도 걱정입니다. 정부 여당은 연일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입이 닳도록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그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 실패의 책임을 나머지 2%에게 떠넘기는 건 정의로운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11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2%도 국민입니다. 였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영하 4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12월 중순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겨울 코트를 입으셔야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겠지만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춘천은 영하 5도, 안동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더 춥겠습니다. 경기 남서부와 충청 이남 지역은 지금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일 아침 중으로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동해안 쪽으로는 바람이 특보 수준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건조 특보까지 추가됐는데요. 불이 번지기 쉬운 날씨입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겠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1월 23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